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하지만 뉴스 DMZ에 추격을 받고 있는 코너. 에이, 밀렸어 이미 밀렸어. 아, 저 우리도 장타자가 코너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에이, 안돼 이러시는데. 네. 아니 지금 이종근 선배님까지 오셨는데 거기 두 명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게요. 나한테 계속 부담을. 네. 제가 이적하겠습니다. 원래 소수정예가 무서워. 아, 진짜? 이적해? 네? 너무해요. 여의도 타짜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태권 너머와 정신분석실장, 장성정 공론선 도서장,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역시 아직까지는 저 탑의 위치는 여의도 타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네, 그건 맞아.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뭐 내일 다음 주는 몰라요. 향당 경쟁을 붙여야 된다. 현윤진님께서 항상 귀로만 듣다가 여의도 타짜 시간에만 보는 라디오 켭니다. 굳이 근데 보고 싶은데 글쎄 이게 비디오형? 예? 비디오형? 예, 비디오형입니다. 아니 뭐 물론 김상일 평론가나 윤태곤 어? 예. 평론가나 예. 다 이제 예. 비디오형이긴 한데 전 아니에요? 아니 가만 있어. 아니 저 어제 운동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술도 안 먹고. 아 얼굴 컨디션 좋아요. 머리도 깎고 컨디션 좋아. 자 우리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답게 오늘 열심히 재밌게 해보자고요. 첫 번째 아이템은요 요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이타짜. 네네. 요거를 타이밍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안 해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가 선수 쳤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이거를 타이밍으로 계산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민주당이 이렇게 저 지지율이 박스권에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디테일이 지금 없어요. 디테일이 아주 맞다. 정밀하게 계산해갖고 네. 딱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네. 뭐 끼어들고 빠지고 네. 사실 그 성남시장 때 잘했거든. 성남시장 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네. 타이밍이 기가 막혔는데 저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글 올리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게릴라 대장이 네. 갑자기 커맨더가 됐어. 그러니까 헤드쿼터에 네. 그런데 게릴라는 잘하는데 네. 뭐 진짜 시간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고 디테일하게 잘하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거 전략자리야 뭐하랴 좀 더디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는 이거거든요. 동문서답이기냐 묵묵부답이기냐. 근데 묵묵부답이 이제 뭔가 타이밍을 맞춰서 뭘 하려고 했더니 동문서답이 끼어들더라.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요 하나씩 좀 보죠. 이 본인 저 피습 사건 요걸 암살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인미수니까 죄명이 뭐 암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명이 살인미수니까. 그런데 요거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게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 얘기 특정 집단 얘기를 좀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봐요, 장타짜? 글쎄요, 배우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경찰 정확히 얘기하면 조사, 수사. 특정 집단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극단적인 뭐 유튜버들의 아주 과격한 주장에 뭐 심취가 돼가지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건데 지금까지 경찰 조사 보면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피해 의식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야당 당대표가 생명의 위협이 당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어제 이재명 당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예.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위기다라고 총체적으로 본인 예. 의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높지만 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정평가도 좀 높고 예. 또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이 위기다라고 예. 생각을 해야지 예. 본인은 그냥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권한과 역할을 그냥 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민주당이 과연 총선에서 이길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긴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본인의 생각입니다. 네. 예. 근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총선에서 이길까? 라는 예. 생각도 그렇게 확신적으로 들지가 않아요. 누가 이겨? 아,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산지대? 혼돈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야당 지도자로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기 희생적인 정신이 보이지 않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부터 좀 바뀌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뭐 이 대표가 네. 대통령 비판하고 뭐 저출생 이야기하고 이런 건 야당 대표니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뭐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정치 테러 부분에 대해서 소위 암살 시도 이건 이른바 예. 밖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는 조금 낮게 말하고 밖에서 크게 말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데 제가 볼 때는 밖에서보다 이 대표 본인이 훨씬 더 높게 말한단 말이야. 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여야에서 특히 예. 야당에서 당적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치 문화 그리고 뭐 이제 상호 배타적이고 네. 그다음 혐오 증오가 이걸 부추겼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다들 다 공감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특정 진영만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 이제 맞는 해법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또 그 반대쪽에서는 우리도 복수해야지. 저놈들이 저런 놈들이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증오를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밖에서 높게 말하고 본인은 좀 워워해야 된다는 게 밖에서 조금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 대표가 조금 낮춰가지고 통합적 메시지를 이야기했으면은 아 역시 피해자로서 큰 성찰과 화해를 이야기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때는 코스프레 해야 돼요. 김대중 코스프레. 화해와 용서. 그렇죠. 네. 더 큰 통합으로 맞아. 나가자 했으면 네.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선거 제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무슨 남일 이야기하듯이 이게 솔직히 저희가 정치의 거의 90%의 문제는 여야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양비론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의 책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선거법이 막혀 있는 것은 한 9-1로 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연동형 비례제도 그 논리와 가치가 있고 병립형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미루고 뭉개고 무슨 뭐 설 전에는 한다 오늘 보니까 또 전당원 투표 한다면서요. 그건 90% 민주당 책임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탈정 어떻게 봤어요? 저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하는 기자회견을 했구나. 아 잘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을 네. 했다는 것에서 우위를 보였다. 조연 네. 중이라잖아요. 검토 중이고. 네? 네. 뭐 절대 못하는 거는 그때 가서 너무 단언인데. 그때 가서 다시 절대라니. 언제든 먼저는 했어. 먼저는 했으니까. 먼저 콜. 그러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네. 하면 제가 또 정정할게요. 네. 네. 인정하고 두 번째 정부 실패에 대해서 잘 짚었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다. 예. 잘했다. 두 번째. 예. 세 번째. 정치 실패에 대해서는 남탓만 했구나. 아 국민이 여기서 희망을 볼까 정치에 대해서 예. 좀 절망적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이. 예.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죠. 요거 이제 김탄치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겠다. 민주당원이시니까. 네. 역대 어떤 선거 공천 과정에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분열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네. 이거 어떻게 봐요 이벤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갈등이 네. 뭐 정도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류의 갈등이냐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기준으로 일어난 갈등이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네. 갈등은 항상 있어요. 있죠. 항상 있는데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쟁 속에서 아, 진 사람이 당연히 강하게 그 항의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인 거냐 네. 아니면 이거 자체의 갈등이 이게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뭐랄까 기준이나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것이냐 이 질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갈등의 크기보다는 그 갈등의 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은 질은 어때요? 지금은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은 당 내에서 친문 뭐 반문 뭐 반명 뭐 친명 뭐 이런 거 가지고 기준이 국민이 아니잖아요. 그냥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뭐 권력 싸움, 자리 싸움, 세 싸움 뭐 이게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도대체 국민들은 이분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가, 국민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부닥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다른 국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난 4년 전 민주당 공천 갈등 별로 기억나세요?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세세하게 지역에서 왜 내가 컷오프냐 뭐 2인 경선 3인 경선 시켜줘라 그런 갈등들은 꽤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 경선을 진 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 그렇지 경선 네. 과정인 네. 거니까 거의 없었어요. 보세요. 금태섭 경선도 지금처럼 질이 안 좋은 거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 개 정도네. 네. 그러니까 하나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원혜영 공관위원장이었어요. 일단 문대성이 워낙 세니까 원래 갈등이 없는 건 어느 당이든지 간에 여기 대표나 대통령이 워낙 세면은 네. 갈등이 없어요. 네. 첫 번째로 예. 그 차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예. 것이고 그건 뭐 이 대표의 책임만이 아닌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내 생각은 너무 다르게 돌아간다라고 한번 말씀드렸는 게 윤영찬 의원이 앉은 이후에 친문 진영하고 그래도 조금 봉합해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아니오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에도 보면은 설마 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격의 정도가 아니 거기 네. 실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추미애 뭐 전 장관도 중용하겠다라고 네. 하는 거 그리고 뭐 인천이 지금 그 돈봉투 사건으로 좋지 않잖아요 네. 사실 상황이 네. 그럼 네. 조금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도 추기되는 홍영표 의원 자리에 뭐 누구 갖다 붙인다라든지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네. 되게 다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가 되게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네. 원래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없어도 안 되지만은 이재명만으로 안 된다.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화합을 하자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많이 한 거였어요. 뭐 분당은 안 된다라고 네. 하면서 네. 근데 아니야. 돼. 이재명만으로 된다. 그런 식의 모습이 이번 주에 그래. 더 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만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는 어디서 기시감이 되냐면 딱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지난번에 그 친박 논쟁 하던 그 시절과 비슷하게 가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돼라는 거. 그 당시에 찐박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친박도 아니고 찐박들이 우리끼리 100명 당선돼도 돼. 네. 우리끼리 30명 대구에서 당선돼도 돼. 이런 식의 논리들이 점점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때 친박 논쟁이 16년에 지금 민주당이 좀 그런 비슷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왜 친박과 친이가 한 번씩 학살을 하잖아. 네. 왜 친이가 한번 친박을 네. 학살하고 네. 친박이 한번 친이를 네. 학살해요.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었어. 네. 그러니까 한쪽 친이 네, 그래서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그런 네. 그 이 권력을 갖고 그다음에 상대 계파를 무너뜨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나눴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저기 권력을 갖지 않아요 민주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가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세력을 갖고 이 당의 탈바꿈을 시도한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게 이 친이 친박 논쟁보다 사실은 더 안 좋은 결과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자신 있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대통령님 당신만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님만 믿으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국지전 전투에서 다 승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누구와의 전투? 아니 민주당과의 전투에서 국지전은 제가 볼 때는 다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천의 도덕성 기준도 지금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뭐 맞춤형으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도 제가 보면 상당히 좀 예? 뭐 일리가 있는 뭐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요?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 전쟁은요. 윤석열 정부 중간 심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게 비대칭 전력의 핵무기 같은 건데 네. 그 부분을 그 네. 디터런스 그 네. 제어력이 없이 네. 가면은 아무리 이렇게 소소한 전투에서 이겨봐야 네. 총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 제기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계속 입을 닫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더 길어지면 제가 볼 땐 전쟁이 진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이제 장타짜에게 물어보기 전에 제가 숨을 한번 고르고 또 해야 돼. 여름 소식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자,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이다라는 언급에 대한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지난 23에서 25회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6%는 국민의힘을, 35%는 민주당을 지지했어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관련한 여론조사는 저 같은 조사입니다. 한국갤럽에 지난 23에서 25일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재명 대표 직무수행 긍정평가 35, 부정평가 59. 자세한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장타자.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제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12번 했다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는 안 했죠. 한동훈이라는 이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 얘기에다 하나하나 다 받아쳤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 윤석열, 지난 대전의 연장선, 정권 심판을 요거로 치르고 싶은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 한동훈, 미래 대선의 미리 보기, 예? 차기 대선 미리 보기 요거로 치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쪽의 프레임에 먹힐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 예, 본인 또한 본인의 국정 성과와 본인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약간 뒤로 빠져 있지만 어쨌든 집권 중반기에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꾸 뭐 언론에 나오고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겠지만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당대표는 운동권보다 검사 독재 청산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니야, 운동권 청산해야 돼. 이런 프레임 가지고 또 이제 전쟁이 붙었잖아요. 운동권 청산 대 검사 독재 청산. 네. 또 프레임 전쟁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제기한 프레임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권 심판하자라는 프레임이 워낙 메인 프레임으로 가득 차 있고, 운동권 청산하자고 했을 때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이면은 운동권 청산 될 수 있겠네, 더 괜찮아지겠네 라고 생각이 조금 덜 들어요. 이른바 한강벨트의 그 매치업 그런 것도 그렇고, 나 이인영 잡으러 갈게 라고 선언하고 손드는 사람이 이제 태용호 의원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한강이 아니야. 태용호 의원은 윤건영 의원이고. 윤건영 의원. 이인영 의원에게는 호준석.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치가 되던데 그게 과연 유효타가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검사 독재 청산, 운동권 청산 뭐 둘 다 저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제가 민주당이라면요. 내가 내놓는 프레임이 국민들 중도층한테 소구력이 있는가? 맞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운동권 청산이든 검사 독재 청산이든 약간 자기 지지층에 대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검사 독재라는 게 검사들이 이제 문제가 많은데 우리 민생의 내 삶의 문제하고 특히 특수부 검사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별로 뭐 관련이 있냐, 남의 이야기 아니냐라고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만약에 민주당이라면은 정권의 무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검사들 때문에도 이 영향이 있다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자기 지지층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운동권 청산도 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두 가지 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떤 무기를 드느냐는 겁니다. 운동권을 청산하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이라든지 그런 뭐 더 강한 사람들, 뭐 태극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 청산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강경 우파가 공격하면요, 공격받는 사람이 중도적으로 느껴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저기 오른쪽에서 때리면 너나 잘해서 여가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 검사 독재 청산 같은 것도 저 왼쪽에서 때리면, 그리고 어제까지 검사했던 사람들이 나는 정의의 검사다라고 하면서 검사 독재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은 되게 우습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검사 독재 청산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민주당도 약간 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그게 더 효과적일 건데, 경제 전문가들 데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무슨 제가 이제 뭐 저는 지금 현재 한강 전선이 그래도 효과가 조금 있는 것은 원희룡, 김경률, 유니소까지의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태극기 이런 느낌보다는 실적과 능력의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올 수 있느냐인 거고, 근데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그냥 우리는 이대로 가겠다.
끝까지 간다. 네. 네. 그래도 충분히 뭐 네. 해볼만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탁자. 예, 일단 운동권과 관련돼서는 저는 중도 쪽에서 소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정도가 그거 왜 그러냐면 이게 또 무능과 유능 프레임이거든. 네. 그러니까 유능 쪽이 보수다, 무능 쪽이 진보다. 네. 진보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고 제기만 하지만 보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리스트 하나만 쫙 봐도 와 이렇게 됐어?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예를 들자면 지금 임종석 그다음에 천준호 네. 김영진 이인영 네. 김민석 이거 전부 다 아 김영진만 빼놓고 서울 네. 거의 한강벨트 네. 지금 현역이나 전 의원이에요 민주당 네. 근데 다 아, 천준호 의원은 저 고향이니까 빼고 다 네. 지금 총학생회장이에요 네. 경희대 총학생 고대 총학생 서울대 총학생회장 네. 다 80년대 세대 86세대예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옛날에는 사실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지만 정말 보좌관도 하고 당직도 하고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 옛날에 정말. 그런데 지금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 서울대 총학생회장에서 바로 의원이 돼서 지금껏 거의 뭐 중간에 공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대한 어떤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강벨트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요. 한강벨트가 왜 중요하느냐 마용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19대 총선까지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네. 그 지역 다 졌어요. 그래요. 다. 네. 그 국민의힘이 보수 쪽이. 국민의힘 보수 쪽이.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딱 그 지난번에 싸웠을 때 한강벨트가 고스란히 거의 다 이겼어요. 두 군데 빼고 이겼어요. 네. 아마. 다. 광진갑이랑 마포를 빼고. 광진갑 빼고. 네. 광진갑 마포 빼고. 마포갑 했지. 마포갑도. 맨날 치던 거 마포갑부터 시작 그 저기 성동 해갖고 전부 이겼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유능 무능 프레임이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운동권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거는 거다. 그럼 결국 윤타자 얘기한 것처럼 그 원희룡 예를 들면 김경률 윤희숙 오늘 제외한 그 능력이 게 보이는 인물들 얼마나 계속 뽑아내는지 이게 관건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유능 프로그램, 무능 프레임을 이제 운동 프레임에 겹치는 전략으로 보이고 그거는 영리한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도 검사 독재 여기다가 그걸 넣어야 되는데 옛날에 치면은 김진표 이런 분 딱 나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얼굴에 약간 유능 이렇게 적혀 있잖아. 김진표. 그런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뭐. 이종근 평론가님은 좋게 해석했지만 이런 겁니다. 그건 해석이 있어야 그때서야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반화의 오류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운동권 이러면요. 저도 그 언저리 운동권인데 뭐 제가 NL은 아니지만 저도 21세기니까 뭐 운동권 아니에요? 그러면 저 기분 나쁜 거예요. 운동권 청산 이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폭탄을 이게 뭐 떨어뜨려. 그러면은 군인만 죽는 게 아니라 민간인 피해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핵폭탄 이런 거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서지컬 스트라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뭐랄까 타격을 그렇죠 도려내듯이 외과적 수술을 하듯이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동권 이러지 말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386 뭐 이걸 딱 특정해가지고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지 386 선배들 문제가 많지. 좀 완전 우리에서도 네, 기득권이지.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 이래버리고 특수부 검사나 일부 정치 검사 이거를 서지컬하지 않으면 검사와 검사 가족들은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크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자, 저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운동권 이야기 한 위원장이 굳이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이 전략이 잘 돌아가면은 운동권 이야기가 안 나올 거예요. 1부, 2부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가 안 된다 싶으면 밀리고 하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총학생회장 얘기하다가 저를 딱 보더니 움찔하시잖아요. 이게 총학생회장 딱 이렇게 하면은 안 움찔. 저 같은 사람 기분 나쁘거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정리하고요. 3부에서는 저 민주당 저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하고 공천 얘기 장타자 입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타자 준비하고 계세요? 네. 장타자 결국 이제 앞선 지금 뭐 프레임 고 관련해서 논의는 그걸로 가는 것 같아요. 이타짜와 윤타짜와 뭐 김타짜 말을 빌리면 역시 사람이 문제다. 그럼요. 이 운동권 청산하는 데가 이제 매치업을 누구를 시키느냐. 그렇죠. 에? 요거거든요. 저격수를 매치업을 시키느냐 아니면 전문가들. 예를 들어 뭐 윤희숙
왜 이렇게 내 얘기 다 동조해 주니까 당황스럽지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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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전 의원이나 뭐 김경일 저 비대위원 같은. 맞아요. 왜 그러실까? 네, 아니, 옳은 말 하시니까 그렇죠. 지금. 네. 반박할 수 없는 말씀을 네. 하시니까.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작업하고요, 공천 작업은 인재 영입 작업. 그다음에 공천 요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인이 단일화되는 것 같아요. 라인이 단일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인재 영입 위원장,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철규 인재 영입 위원장이 실무적으로. 네. 막 사람들 만나고 영입하고 그러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김기현 대표 시절 많이 했었고 네. 전 대표 시절 저번 주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라인이 네. 점점 이제 좀 쇠퇴한다 네. 아니면 영향력이 없어진다 아니면 활동이 상당히 좀 저조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철규를 믿고 내가 당에 입당을 하면 네. 과연 나 좋은데 공천 줄까 아니면 나 비례대표 줄까 그럴 만한 영향력과 결정력이 이철규 위원장한테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이철규 영입위원장 전화 오면 어? 동아줄이네 이랬는데 아, 지금은 전화 오면 엥? 이럴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네. 인재 영입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도 했고 네.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 이철규 위원장한테 약속받는 것보다 나 네. 직접 한동훈 위원장 만나거나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받고 내가 이렇게 당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좀 라인이 정리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 지금 아세요? 아니 네. 얘기를 들은 네. 뭐 저도 네. 이제 뭐 그냥 취재를 한 건데 네. 중에 이게 나 진짜 뭐 낙동강 된 건가 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존에 전화할 사람 말고. 기존에 전화받고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 받은 사람 중에 네. 그래도 꽤 인재영입 위원장이 먼저 그러니까 됐잖아요. 이철규 위원장이 그리고 꽤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을 테고 네. 그리고 전화만 받은 게 아니라 꽤 굉장히 가깝게 언질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면에 나오지 아니한다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네. 내가 할 거야. 내가 제대로 할 거야. 라는 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자, 장타자 하나 더. 2부에서 많이 쉬었으니까. 2016년 공천 갈등을 한 가운데서 지켜보셨잖아요. 지켜봤죠. 대통령과 당대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완승을 했어요. 게임이 안 됐죠. 네,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직 뭐 공천 갈등이 있는 건 아닌데 언론에서는 공천 국면 들어가면 뭔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합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보면 뭐 내가 뭐 판사냐? 끝날 때까지 지켜만 보고 있게. 그렇죠. 우려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서 공천을 당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천하는데 네. 영향력이 큰 당 네. 기여도 점수 채점하는데 내가 할 거야라고 네.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윤재영 원내대표랑 둘이 네. 네. 15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공천을 완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용산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로 선은 지킬 것 같아요. 선? 네. 그래서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용산에서 오는 거 무조건 다 안 해. 뭐 저게 특히 요 사람들은 뭐 페널티 줘. 이렇게 안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그러면 용산에 룸을 준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게 들은 거예요. 네. 그냥 용산에서는. 대략 5명 정도는 네.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서 많이 아끼시고 네. 좀 이 사람들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5명을 자, 이제 잘라야 되겠네. 일단 전원. 그러면 네. 총선 이기겠네. 거기 1번 누구고 이름이 1번 누구고 4번 누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구나. 있는데 네. 그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나 이 사람들은 못 받겠는데요. 이러면 이제 난장판 되고 이제 싸움 나는 건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공천 갈등이 막 전면화 크게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게 뭐 다들 뭐 여론조사 돌아간 거 보니까 알기도 하고 첫 번째 전초전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자, 뭐 계양을 마포올가주 처음에 그랬고 지금 성동갑에서도 그 전 네. 행정관 출신이 뭐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보세요. 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제일 커져요. 근데 김경률에 대해서 뭐라고 하긴 했는데 뭐 김성동 위원장이 우리 편이야. 아니면 찐윤 여기가 좋은 지역구라서 갈 사람이 있어. 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싸움이 그렇죠. 크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한 다섯 명이 있는데 그럼 뭐 한동훈의 남자 다섯 명이 준비하고 있으면 싸움이 커지는 건데 그 다섯 명이 있을 때도 뭐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도 아니 우리가 웬만하면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식으로 하면은 그 갈등은 생기긴 생기지만 대폭발 수준의 갈등으로 가긴 어렵다는 그럼 거죠. 그 얘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그런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의 갈등보다 그냥 용산 출신들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영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통령실 출신이 여러 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비서관 두 명이 지금 나가 있고 거기에 예비보좌로 등록한 분들 해까지 하면 지금 10명이에요. 포항의 갑을 뭐 이렇게 뭐 해보면은 거긴 22명이 넘어요. 내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간의 교통정리 어떻게 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 얘기는 잠깐 윤차짜랑 장차짜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 위원장 입장에서 한 해 남자를 내려보내고 꽂아야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적을 거다 이 얘기인 거죠. 한 위원장은 지금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편 우리 편. 경선 통해서 굳이 뭐 그러니까 굳이 갈등이 생긴다면 한의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윤의 사람을 심으려고 하고 해서 생기는 갈등이 아니라 아까 그 다섯 명 리스트가 내려오면 국민께는 사이다 공천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섯 명 중에 몇 명은 읍참 마속을 해야 국민께는 이게 공천 사이다 공천이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결국 핵심은 읍참 마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 취사 선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오히려 갈등이 생기지. 제가 하나만 짧게 말씀드리면 김상현 평론가님하고 막 방송을 하다가 약간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김상현 평론가님은 한동훈의 사람들 챙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현역 의원들이 저는 한동훈 사람들이 된다라고 봐요. 아니 되고 싶어 하는 거라. 근데 내가 챙겨야 될 사람은 약간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경선이라는 룰 통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결과 그러면서 챙기는 거죠. 자기 사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저 말에 좀 제가 동의를 하려고 하다가도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오래 남았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한번 한동훈 장관이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해준다고 해가지고 남은 3년을 그 사람들이 한동훈 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한동훈이 되고 싶어 한동훈의 남자가 되고 싶어 한 현역 의원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한동훈 입장이라고 보면은 웬만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남에서도 이미지도 좋고 좀 개혁적이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서울에 국회의원이 없어.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뭐 잘 모르겠어요. 한 반반인 것이고 영남에 국회의원 한 70명 중에서 내가 한동훈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볼 때 매력적으로 보여가지고 내가 이 사람은 좀 손을 잡아야 되겠다고 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아니 그런 생각도 맞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정한 경선을 의원들이 나는 하나의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몸미임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이기면 미국으로 날라야 된다니까. 아니 그것도 맞고 지금 이거를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동훈 출입기자예요. 한동훈 따라다니는 기자들이야. 네, 왜냐하면 마크맨들. 왜냐하면 야 이게 재밌다. 측근들이 누구냐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이거든.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를 취재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해도 사실 똑같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기사들을 봐요. 잘 안 나와. 솔직히 진짜. 얘기하면 그게 그 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아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식으로 기사 나온 거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돼서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그 측근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얘기. 제가 하나 시그널이 있는 게 김형동 비서실장 됐을 때 그렇게 지명도 그렇게 높진 않은 분이잖아요. TK에서 특히 젊은 초선이래가지고 TK 풍토에서 젊은 초선이면 되게 치이기가 십상이고 그리고 또 운동권이 이제 또 운동권이고 한국노총 노동 위원장 해가지고 왜 우리 정체성 안 맞는다. 근데 제가 볼 때 한동훈은 속으로 그래서 더 좋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남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그때 한번 보였다는 거죠. 혹시 김경률도 되게 측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남 지역, 전국 지역을 다 한번 10년 채 네. 다녀보니까 네. 현역원들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지역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 네. 이거 만약에 꽃은 낙하산식 공천이 되면은 네. 정말 지역이 분열돼서 네. 만약에 현역원들이 탈당해서 나가서 보수가 분열된 후보들이 두세 명이 나오면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네.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강조하는 게 현역 의원들을 안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현역 의원들에게 불합리한 네. 그리고 뭐 현역 의원을 탈락시키는 쪽으로 공천은 이루어지지 네. 않을 것 자의적인 같다. 자의적인 공천은? 그런 사람들이 국민 공천했구나. 한동훈 네. 위원장 내가 이제 지도자로 모셔야지. 그래서 네. 한동훈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 유능하니까 내 사람 챙겨야지 이런 차원은.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대폭발 갈등 양상으로 가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봅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 근데 장타자 하나만 옛날 얘기 하나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다 선, 이번에 윤하는 선을 안 넘을 거라 그랬잖아요. 네, 네. 16년에 박김은 선을 넘었어요? 선을 완전히 넘었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고 예.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통해가지고 예. 그냥 당시 당대표 최고위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공천하고 예. 보고도 안 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더 안 좋았던 게 지금 뭐 대통령 화냈다 이걸 보도라도 되는데 예. 박 대통령 지금 그 회고록 보면은 나는 예. 몰랐다라고 주장하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뚝 떨어져 예. 있어가지고 연락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당시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한테 정말 끊임없이 독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보고도 드리고 조율하겠다. 공천 관련해서 조율하겠다. 대통령 만나게 해달라.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나도 독대 못하는데 당대표 어떻게 독대하냐. 그게 더 악성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역대 대통령들은요. 네. 당에 전부 다 자신의 한 라인을 꽂아놔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을 갖다가 꽂아놓고 거의 분단위 보고를 받았어요. 김재원 수석부 저기 네. 이완구 네. 원내대표 네. 시절에. 그런데 네. 네. 그걸 분단위로 네. 받았다라고 네. 저는 네. 느껴지지 않는 게. 아 이거 제가 너무 네. 단정적으로 네. 얘기해서 조금 네. 네. 긴밀하게. 네. 긴밀하게. 직보가 아니었을 걸. 어느 게? 아니 그 김재원 이런 분이 한 게 직보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직보는 누군가에게 분단이라는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걸러 걸러.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얘기 이제 한번 언제 특집으로 설 때 설날에 그거 해야 되겠다. 2016년 공천 그때 무슨 일이 장타자 책도 썼거든 그걸로. 제가 뭐 당시 비례대표 공천한 사람 그리고 인재 영입한 그 막 네. 리스트 막 네. 또 보고서도 제가 다 여기서 그냥 다 공개합을. 네. 한번 합시다. 설 특집으로 과거에 이런 일이 그다음 민주당 건 저는 윤타자랑 저 김타자 하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서로 조심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거 이 유승민 전 대표 얘기해 볼까요? 유승민 전 대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당은 안 나가요. 신청. 당에 남아 있겠다. 불출마 선언 안 해서 불출마 선언을 안 하고 공천 신청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남부를 책임져라. 오산에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어제 채널A 단독 보도가 있은 후에 유승민 전 의원이 불쾌하다. 당에서 아무 언급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박지성이에요. 어? 박지성. 뭐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한번 자기네들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우리 박지성 영입해볼까? 네. 기사가 나가가지고 또 한 언론사에 단독해가지고 네, 아 축구선수 아 예전에 네. 한 분이? 아니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박지성 영입한다 뭐 자, 이런 거 영입한다. 그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점심때부터 아 이게 유승민 전 대표 이게 오산 내보내면 어떨까? 왜냐하면 2017년도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오산에서 득표율이 좀 높았어. 그리고 우리가 안민석 잡아야 되니까 잡을 사람은 이거 유승민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대요 사람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그게 바로 이제 저녁 때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 먼저 빚을 지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중요하다.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은 현재 당에 혹은 한동훈 위원장의 빚을 지운 거라고 봐요. 네. 안 나가고 선을 확 긋고 네. 그리고 내가 뭐 어느 지역에 먼저 해가지고 여기 내가 뭐 종로의 대표로 나가겠다라고 하면 또 부담을 줄 건데 그것까지 그러니까
은근한 부담이긴 하지만은 아. 크게 도와준 거잖아요.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좀 교착 상황에 처해 있고 혼자 가느냐 앞에 조홍천 의원 나왔지만 같이 가느냐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빵 나와가지고 내가 힘을 싣겠다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하면 날개를 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끊어주고 당에 힘을 실어주니까 이제 빚을 진 사람은 뭐 한동훈 위원장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이란 말이죠. 당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오산은 전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리적으로 너무 경기 남부야. 윤타짜 얘기 그대로 좀 받으면 그런데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의 한계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고맙게 만들려면 확실하게 고맙게 만들어야지. 춤을 추려면 확실하게 춤을 춰줘야지. 저 사람 춤췄다. 근데 이 춤이 엉거주 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지금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춤을 춰요 지금? 아니 그렇게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렇게 두드려 패놓고 뭘 춤을 추라고 그래요? 십자인대가 나갔어. 그 직전까지 비난을 하고 뭐 개싸움이니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러면 어쨌든 아 내가 진짜 빚을 지으려면 빼도 박도 못하는 빚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아예 밥상 차려줘 이 느낌. 아 이거 상금 차려줘.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유승민이 이 정도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좀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걸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유승민 의원은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쪽에서 이 정도 했으면은 많이 한 거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이만큼 내주는 거야. 이를테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건 뭐냐면 아이고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내가 여기를 계속 지키고 그래서 그 지킨 것에 대한 어떤 철학을 보여준 거야. 그러면 난 유승민 의원의 생각할 때 아 대구에서 내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했더라도 난 대구에 정말 승부를 걸겠다 하고 끝까지 승부를 걸었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경기도 간 건 사실 경기도 간 게 어떤 해석으로도 이게 정말 용기 있는 길이고 정치 철학적으로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냐라는 게 받아들였을 때 너무 개인 품평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 품평보다는 지금의 선거 전국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유승민 의원을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유승민 의원이 줬고 이걸 포용하면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이익이에요. 근데 그거조차도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이익으로 바꿔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전투에는 다 이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참패할 거다. 저 이렇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아니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벌어지는 일을 보고 윤태곤 실장님에 대한 헛소문이 확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헛소문인데. 불출마가 아니었어요? 아니, 일각에서는 막 윤태건 우리 실장님이 출마해? 일각 아니에요? 일각 출마해요? 본인이 일각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나는 자기한테 그때 물어봤었잖아. 근데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돕냐 안 돕냐 막 이런 소문들이 막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윤태건 실장님 같은 고단수가 저런 조언을 할 리가 없다. 그런 거지. 이준석 대표가 저한테 정치 스톱을 이기 위해서 지난주에 똑같이 이야기한 워딩입니다. 그 워딩이. 아, 그래? 몰라. 그리고 이제 그제도 말고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뒤에서 이런저런 뭐 소문이 나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다 싶은데 하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께 스토브리그에서 이야기를 해주네. 태어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그리고 제 클라이언트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말할 수 있으니까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공식한 거야 오늘 본인 입으로. 자기들의 뭐 때문에 이런 걸 써먹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어쨌든 알겠어요. 그럼 정리가 된 거야. 윤태곤 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 네. 이거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으로 가면은 저는 아니 관련된 사람 앞에 놓고서 왜 이렇게 말이 길어요. 누구 몰라.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갑자기 강남 서초 이런 건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렇게 명분 있는 곳을 뭐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당에서요? 아, 그렇죠. 이게 이 정도면 되게 고마운 거고 그리고 그 공간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안 나가는 걸로 큰 도움을 줬어. 여기서 안 나가는 거를 어디서는 억측을 하던데 총선에 총선이 아니라 당에서 안 나가는 걸로 도움을 줬다라고 공간위원장도 말했으니까. 그러면
장타자 보기에는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활용해야 되는데 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그렇게 썩 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유승민 그러니까, 전 의원이 저 대선 경선 시절부터 좀 많이 비판하긴 했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 틀린 말은 없었죠. 어휘가 조금 강한 건 있었어요. 어휘와 태도와 일관된 비난. 태도는 얘기하지 마. 어쨌든 표현이. 그래서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유승민 전 대표를 어디 출마시키거나 선대위에 합류시켜서 활용하고 싶어도 윤석열 대통령 아우 한 위원장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마지노선이야. 이것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설득이 가장 큰 관문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수를 조금 더 높이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빚을 지운다 했잖아요. 유승민한테 다시 빚을 지우면 그럼 유승민이 여기에서 내가 윤석열 정부 심판하러 왔습니다. 뭐 내가 국회 들어가면 다 바로잡게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공천 주면 제가 뭐 대통령님 존중하고 뭐 그간 말이 험한 것도 있었지만 민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당이 큰 방향 뭐 대강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마도 선대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유승민 전 대표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줄 때 소금을 먼저 주면 그다음 물을 먹어요. 물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총선 승리가 지상 최대의 목표잖아요. 아니 지금 잠깐 제 전쟁을 이기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승민 안 된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총선 승리에 한 100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오고 있다. 자꾸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는 것과 같이 보여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진짜로 유승민 의원이 정말 어떤 이미지를 바꾸려면 나는 공천 시청을 안 했다라는 말에서 꼼수처럼 보이지 말고 아예 불출마하겠다 배교정근하겠다라고 했어도 사실은 더 미안해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천 신청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아주 어정쩡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불출마하겠다 했으면은 고마워하고 좋아하긴 했겠지만 미안해하진 않으니까 잘 됐다. 그래요? 아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 얘기에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진짜 저 국민의힘에서 윤승민 전 의원을 중용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화살을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야 그렇죠. 국민의힘은 정적도 껴왔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포용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정당 민주주의가 다시 바로 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제3신당의 영향력도 그렇지. 확 이렇게 낮출 수 있겠죠. 김을 확 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여기서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 이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